우리 대체 무슨 사이라 묻고 싶어? 대체 쟤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? 이 정도까지 진도가 나갔는데? 우린 이렇게 자주 보고 있는데 왜 나랑 사귀자고 안 하는 걸까? 그럼 넌 어장이야. 100%야. 남자들의 대착각 네 번째 시간. 이거 어장인가요? 네. 어장인가요? 하면 네. 보통 사실 네. 아주 솔직하게 해주시면 됩니다. 아 그래요? 네. 그동안도 그렇게 했어요. 네. 나는 어장을 쳐본 적이 있다. 하나, 둘, 셋. 근데 제가 진짜 처음 쓸 때였어요. 그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말 방황하던 시기에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제 이 힘듦을 달래고 사귈 생각 전혀 없는데 어떻게 했어? 계속 연락하고 계속 만나고 사귈 죽어도 안 사귈 거였어? 죽어도 안 사귀고 할 건 다 하고 막 진짜 과거에 어릴 때였어요. 정말 너무 힘들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. 미안합니다. 이제는 철들었어요. 이제는 진짜 그런 적이 없어요. 한 번도. 보통 어장을 안 쳐봤다는 여자애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. 나는 얘가 내 어장에 자진 입사한 물고기란 걸 알면서도 그대로 둔 적이 있다. 하나, 둘, 셋. 없다. 너랑 나랑 계속 처음부터 친구였고 앞으로 계속 친구 사이일 거야. 근데 나 좋아하는 거 알아. 그러면 난 철저하게 바로 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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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이 알아서 정리가 되도록 오히려 단도리를 쳐주지 그거를 이용을 한 적은 없어요. 절대 없다. 나는 없다. 난 너한테 어장당했어 이런 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미안한데 어장 친 적 없어. 너는 어장 속에도 넣어주지 않아. 난 어장에 아무도 안 넣어줘요. 중간이 없는 것 같아. 내가 좋아하거나 호감이 있는 정도거나 아니면 아예 나랑은 이성적으로는 관계가 없거나. 다른 케이스인가요? 앞에 말한 거랑. 근데 저는 들어와도 냅두고 나가도 냅둬요. 자유로워요.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자유롭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만히 저의 최선을 다합니다. 어장이 바다 하시군요. 그러면 이 어장 사연을 제가 쭉 인터넷 걸 다 보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. 어장이라고 쳐주지도 않았는데 지 혼자 짝사랑 당해놓고 지랄 발광하는 남자들과 실제로 여자들이 안 사귀어줄 거면서 냅두는 케이스도 많다고 합니다. 그러면 어장은 왜 치는 걸까요? 여자 입장에서. 남 주기 싫고 내가 갖긴 아깝고. 솔직히 말해서 미안한데 어장을 친다? 걔가 아깝다는 거야. 여기를 사귀고 싶진 않지만 아까워. 내가 그 수준인 거야. 얘랑 사귈 수준. 내 눈 높은데 얘랑 못 사귀니까 그냥 걸쳐놓는 거지. 본인이 어장을 당한다고 생각이 들면 그 여자를 욕할 필요가 없어요. 본인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걔 끝내고 올라가면 됩니다. 어장 치는 이유? 그 정도니까. 어장을 왜 치게 됐는지 여자들의 심리. 그때는 외로웠다며. 네, 그때는 외로웠고 내 이 힘듦을 달랠 사람들이 필요했어요. 근데 하지만 책임지고 싶진 않기 때문에 메이고 싶진 않아. 하지만 내가 심심할 땐 네가 좀 와줬으면. 싫어? 싫 말고. 근데 맞아. 올 거거든. 이런. 어장 당한 적은 있습니다. 당한 적 있어? 전 제가 치고 저 그게 계속 당했어요. 제가. 여자들도 어장을 당하는. 당하지. 어장에는 왜 입주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? 내가 입주했는 경험자로서 얘기를 하면 걔랑 만나고 싶으니까. 맞아요. 진짜 좋아하니까. 이건 무슨 심리일까를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? 우리 대체 무슨 사이라 묻고 싶어? 그럼 넌 어장이야. 100%야. 썸 타는 사이면 다 알아 썸인지. 이거 썸인가요? 썸 아니지. 어장이지. 나는 썸 타면서 한 번도 이게 썸인가? 한 번도. 썸이잖아. 맞아. 그걸 왜 고민해? 대체 쟤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? 이 정도까지 진도가 나갔는데? 우린 이렇게 자주 보고 있는데 왜 나랑 사귀자고 안 하는 걸까? 어장이지. 사귀고 싶으니까 어장 안 해. 갇혀 있는 거야. 제발 날 선택해줘.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알겠어. 그냥 계속 앞으로는 걔 끊어내고 내가 단독 입주를 하게 해달라. 그 마음으로 입주하는 거죠.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. 그렇죠. 어장 속에 일타. 바닷속에 다 죽이고 이제 나만 살아남겠다. 저도 같은 이유인 것 같아요. 사귀고 싶고 진짜 좋아하니까 그게 어장인 걸 알면서도 그냥 진짜 거기서 계속 헤엄헤엄. 이건 우리가 말하니까 지금 남자 어장 당하는 사람들이 여자를 욕하는데 여자들도 어장 당한 맞아. 거 알고 들어가. 그냥 모든 관계는 이 사슬의 관계인 거지. 이 피라미드 구조일 뿐이다. 그리고 있잖아 평생 거기 머무를 거 아니야. 맞아. 올라가야지. 지금 내가 옛날에 어장 당했던 친구 안 만나지 나는. 언제까지 거기 머무를 거냐. 욕만 하고 있으면 계속 더 떨어져요. 욕을 할 필요가 없고 아 너 나 어장 쳐? 아직 내가 너보다 급이 낮군. 상향 올라가야지. 왜 화내는지 알려줄까요? 그들은 칠 어장이 없기 때문에 플랭크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재미면 새우도 먹고 뭐하고 고래한테 먹히고 한데 그들은 그저 떠다닐 수밖에 없는 플랭크톤이기 때문에 지들이 칠 어장이 없어요.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키보드와 분노뿐이에요. 그렇다면 화를 내면 안 되죠. 언제까지 미생물로 살 겁니까? 적어도 새우까지는 가셔야죠. 새우도 새우 젖새우가 있잖아. 이게 중생으로 올라가고 대하까지 가셔야죠. 그래서 올라가야지. 거기 머무르면 안 된다. 반드시 올라갈 수 있다고 봐. 어떤 삶에서도 가능하다.
제일 만만하잖아. 얼마나 안전이 보장된 남자입니까? 나를 좋아하지만 나한테 큰 터치는 하지 못하고, 근데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, 기름값 지가 쓰고, 차 운전하고, 가서 맛있는 밥 사주고, 안 건들고 나를 집에 갈 때 밥도 사주고 데려다주고, 다음에 보름 또 나오고, 완벽하지. 그냥 매니저.